완성차 업계가 차량 전동화를 위해 배터리 업계와 합작 공장과 법인 등을 설립하는 한편 배터리 자체 생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개발 업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1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이 업체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SK, LG 등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개발을 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 효과도 노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 기업보다 미리 배터리 자체 생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 등은 배터리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이미 자체 개발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 개선과 원가 절감을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